안녕하세요, 김블루입니다. 요즘 주식이 참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 김블루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테슬라 마이너스 16%라고. 하지만 나 아직 안 잃었어. 내가 안 팔았어.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다시 오르던데 김블루는 이득 보셨나요? 하지만 김블루 저는 809달러에 샀었어요. 여기쯤이죠. 그리고 제가 어디에 팔았냐? 550이니까 여기서 팔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회 환원을 했다. 진짜 많은 양의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다시 올라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 차마 말할 수 없을 만큼 잃었어요. 주식, 코인 이런 거는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약간 담배 경고 문구처럼 넣어주세요, 편의자님. 그래서 오늘은 주식 게임이거든요. 게임이라도 하면서 대리 만족을 해보자. 했을 때 사고 그 뒤에 팔았으면 돈이 얼마야 킬킬. 제발 맞는 소리 벤입니다. 쳐 맞는 소리. 자, 캐릭터를 불러볼까요? 개인 투자자 김개미 대리. 최근 주식 열풍과 부동산 공부 끝에 월급만으로 도저히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혼 자금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해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현재 내 상황과 좀 많이 닮아 있네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어딨어? 시드머니가. 시드머니라고 하면 시작하는 돈이에요. 관심 종목 선택. 아, 신기 바이오? 아, 이런 거 안 돼. 너무 고점이야. 게임 테크? 혹시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하면은 빨간색이 오르는 거예요.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 거죠. 파란색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부자 뱅크. 은행은 너무 안정적이지 않나? 이 셋 중에 선택해야 돼? 살 게 없는데? 안정적인 건 걸러야 된다고? 형은 안정형이야? 도전형이야? 내가 안정형이었으면 진작에 테슬라를 안 했어. 애초에 주식을 하면 안 돼. 바이오랑 IT는 손대는 거 아니래서 형. 바이오랑 IT 왜 손대면 안 되는지 알아? 도전형이라서 그래. 하지만 이 몸 도전형 바이오지. 어떤 정보를 확인하겠습니까? 반년이 경제 뉴스 한번 보고요. 신기 바이오 암치료 세길 열었다. 어? 블루? 블루? 야 잠시만,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블루? 김블루 말고 여기 이 주식 게임의 블루는 암울 그 자체예요. 어라라. 블루를 처방받은 폐암 환자의 재발 위험은 감소되었습니다. 77%. 뭐 아무튼 좋다. 좋습니다. 오? 올랐어요. 빨간불 떴죠? 바로 떴죠? 형 지금으로 만족하면 안 돼. 전일 대비 좀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 매수하면 솔직히 안 돼요. 이게 좀 100대가 이게 10만 원이잖아요. 지금 일주에. 약간 그 뭔가 커트라인 700, 800, 1000 이런 게 커트라인이 살짝 움찔해. 이거 달성하면은 10만 원 되면 팔아야지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다. 도저히 깔려있단 말이야. 이때 사면 안 됩니다. 좀 봐야 돼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정신... 이때 사면 안 됩니다. 아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다음날 갑자기 30%가 상승의 게임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뭐야, 왜 뒤로 돌아가? 타임머신, 타임스톤 있다. 조금만 살게요. 그냥 조금만 살게요. 그래. 사실 방금 했던 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시장 전망이 낙관적입니다.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금을 마련해 추가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좋은데? 코스피, 코스닥 다 오르는데? 지금인가? 영끌 3,000만 원. 이자치. 야 뭐야, 대출을 한다고? 대출은 좀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거는 인생 한방이지만 한방이 아니고 한강일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차라리 투잡을 뛰자. 좋아요. 지금 119주 119주 탈출하란 뜻인가? 미래에서 메시지 탈출. 뭐야, 소리 안 들렸어요? 잘못 들었나? 아닐 거예요. 네. 떡상 가자! 미국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북한의 폭탄 발언으로 북미 관계 악화. 어? 아이, 바이오랑 뭔 상관이에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 북한의 대미 도발로 인해 한국 시장... 북미 관계가 또다시 악화 일로를 걷기 시작한 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모습이다.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테슬라를 산 게 아니지? 국내 바이오 기업을 샀지 해외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기관과 외인이 대량 공매도를 시행해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보유 종목을 매매하시겠습니까? 20%가 날아갔어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PTSD 온. 내가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 이때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존버입니다. 이걸 물렸다고 해요. 자, 보유하겠습니다. 이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게임 결과야 이게? 마이너스 40.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게임이야. 현실이지.
아니 근데 뭐 정보를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 다시 해 다시 해. 박권이 고위공직자예요. 10억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게임 테크. 그래 게임 유튜브 아니겠니? 아이 딱 보자. 정책 정보 보자. 게임 정부 주도 게임 산업 경책 방. 아이고 머리야. 지원 예정 기업 우선순. 오 게임 테크 괜찮네요. 자, 경제 뉴스. 게임 테크 새로운 스타일의 게임 출시. 게이머들 열광. 지난 29일 게임 테크가 출시한 신작 게임 I Love Milk Tea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대신에 모의 게임 했으니 오히려 안 좋고 글로벌 게임들 굉장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하 이거는 발 빼야 돼요. 이게 게임 업계 주식이 어떻게 되냐.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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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다고? 어? 출시 날이라고? 1일차, 2일차.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 게임 출시한다고? 어? 곧 나온다고? 이거 계속합니다. 이게 게임 출시기예요. 이게 버블이에요. 버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신작 게임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먹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 좋대. 매수 들어갑니다. 좀 떨어졌을 때, 이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미 게임이 나온 상황이에요. 이때 매수 가면 어떻게 되냐? 자, 추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오? 오? 어? 괜찮은데? 좋아요. 야, 이거 북한 미사일 저거 어떻게 안 돼? 야, 이거 너무 가불기잖아. 시키더라. 이거 너무 가불기잖아. 매도해, 매도해. 이거 아니야. 어? 관련 정보 확보? 뭐야? 어? 뭔가 방법이 있네? 악재 속 수혜주 관련 정보 확보. 후속 정책 이방 과정에서 영향력 캔. 아, 맞다. 이게 약간 그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 얘는 정보가 있네. 정책 이방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아까 무슨 정부 1순위 기업 뭐 있었잖아. 바로 그냥 영향력 행사. 그렇지. 게임 정부 지원 로비를 했어요, 지금. 이 수익률은 과연 공정할까요? 아, 어? 근데 이게 현실이면은 그 주가 조작이에요. 이거 바로 그냥 뉴스 한 면이에요. 이거는 투자 회사 대표 신투자 200억 원 언제 만져보냐. 불가능했던 거 해볼까? 이거 바이오 선택. 김 기자의 개인 연락? 뭐야. 근데 연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던데요. 삼성은 못 갈 겁니다. 이에서 또 끝이죠. 얘는 아예 옵션조차 없어. 매수해봐.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리딩방 개설 후 유료 회원 확보. 어? 이런 게 있어? 리딩방이 뭐야? 그 테슬라 존버방 이거야? 오픈 카톡? 이런 게 있구나. 바로 그냥 미사일 쏴버리고 회원들에게 역정보를 주고 본인 소유 주식 매도. 김 기자 찬스. 이거 김 기자한테 이거 잘 될 거라고. 김 기자님 급한 부탁 하나 합시다. 좋은 기사거리 하나 드리려고요. 신기 바이오 아시죠? 삼성도 금방 이뤄질 것 같다는 정보가 있다는데 어떤가요? 로비하네. 로비해. 와우. 와, 이게 75% 수익이 난다. 이 수익률은 과연 공정할까요? 자, 기분 게임이 대리 리딩방 신기 바이오 매수 들어갑니다. 투자 예상됩니다. 이틀 안에 뉴스 올라올 예정. 오케이, 들어가. 바로 그냥 영끌. 앗, 앗. 현실은 김개미일 뿐이다. 결국 김블루도 김개미였던 걸로. 내가 개미였어. 아니, 마이너스 100%가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 보셨나요? 현실에 저도 개미였고요. 왜 개미냐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 많이 배웠나요? 주식은 하지 마세요. 돈은 일해서 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못 자는 사람들 생각하는 거 보세요. 인생, 현생, 앞으로 미래. 지금 잘 자는 사람들 보세요. 생각이 없습니다. 아, 내 뱃살. 이 파시 토론은 한 영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뭐 파시인데? 파시지? 어? 파크림이지. 아, 파크림이. 학과 씨는 팬들마저 갈라버릴 정도.